start again.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피디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비니캐리 커스터마이징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커스터마이징 소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잘 만들었죠? 잘 꾸몄고요. 자, 머리 쇼커트로 했는데 긴 머리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요것까지 입어보면 해보고 싶죠. 솔직히 저는 역캐릭을 잘 안 하는데 일단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건드려서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소스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 위치는 여기 신성의 거리에 보시면 여기 고급 의상점 있어요. 의상점 들어가셔서 여기 외모 변경 멋지게 바꿔드릴게요.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얼굴은 1번 클릭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체형은 기본 체형으로 가셨고요. 그리고 머리는 58번, 그리고 얼굴 모양 33번, 그리고 눈과 2번으로 했습니다. 자, 요거는 색깔은 눈 색깔이나 눈동자 색깔, 입술 색깔, 피부 색깔은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얼굴 세부를 보시면 이게 표정이 3번도 있고요.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쭉 내렸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얼굴형 이렇게 하고 좀 조정을 했다. 그리고 눈 위치 살짝 조정을 했고요. 눈썹 위치, 콧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저랑 똑같을 것 같아요. 얼굴 때문에 안 보인다고요? 알겠습니다. 잠깐 얼굴을 닦겠습니다. 자, 이 얼굴 닫았는데 이제 보이시죠? 자, 이렇게 세팅을 다 하시면요, 이 얼굴이 나와요. 조금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너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마다 이거 혹시 어떻게 한 거예요? 어디 뭐 소스 보고 한 건가요? 라고 많이 문의를 주셔서 우리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소스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어떤 사람 소스 뭐 계속 베껴다가 쓰잖아. 근데 거의 대부분 돌아다니면 다 똑같더라고. 근데 나도 솔직히 그거 베끼려고 했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개성이 있어야죠. 우리 여러분도 살짝 똑같이는 하는데 약간은 변형을 주시면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얼굴 기본 상태를 이렇게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체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습니다. 머리 크기는 조금 작게 했고요. 그리고 다리 길이 조금 요만큼 작게 했고, 발톱이 크게 했고요. 캐릭 크기는 완전 작게 했고, 기울어 목소리로 했습니다. 혹시나 커스터마이징 이제 궁금증 풀리셨나요? 어떠셨나요? 괜찮았죠? 나중에도 우리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 밑에 댓글에다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친절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들 안녕.